그러면요, 내가 스웨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사지 않았다면 이상하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 어울도가 필요하죠.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은 거죠. 볼스 A&B하면 AB 둘 다죠. 낸시와 조시 둘 다란 말이야. 주어가 두 개잖아. 리브스가 아니라 리브가 나야 되겠지. 아시겠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에 뭐가 붙는 거야? 네, S가 붙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가라. 명령문단 엔드라면 그러면이죠. 지금 가라. 그러면 너는 네 버스를 놓칠 것이다. 좀 이상하죠. Or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가 맞겠죠. 그치? 다음에 1번으로 하겠습니다. 영자카쇼. 네,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의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When? Teacher. 어. The teacher? Asked. 어, 과거형이죠? Asked a question. 질문을 했을 때 Nobody could죠. 왜냐면 nobody 자체에 not이 붙었으니까 nobody could answer it. 그거 대답할 수 없었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을 좀 봐야 되나? 이렇게 합시다. 네, 일찍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라. 그 다음에 or. 그렇지 않으면 you. 미래죠? will. not. you will. not이 아니라 no가 붙었네. you will have no time to eat. 이렇게 되겠지. 나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학생이다. 그럼 not or source, not only able source 라는 얘기지. not only I, but also my brother. 여기서 주어가 my brother가 주어거든요. is a middle school 네, student 하면 되겠죠. 그치? 4번. Are you going to go camping tomorrow? 내일 캠핑 갈 거니? 라고 했더니, 어, 근데, 비가 오면 집에 있을 거야. 하면 뭐죠? I가 나왔네. I. if 부분은 I가 먼저 있겠어. I will stay home if it. 여기가 중요하지. 뭐라고 해야 돼? will rain이야? rains야. rains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겠지. 그치? 네. 물론 I가 없으면 뭐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이렇게 써야 되는데 I가 있기 때문에. 서술형 항상 조심해서. 그치? 네. 어순 문제이고요. 네, 다음에 5번으로 하겠습니다. Why did you, 너 왜 그 학교에 어제 오지 않았던 거니? 라고 했더니 난 열이 나서 갈 수가 없었어. Because 뭐 since, as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I had 시장선 조심하고 a fever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서술형 문답입니다. 실전 연습. 사람들은 행렬이 지나갈 때 환호했다. 네, 사람들은 환호했죠. When 뭐 말할 때니까 when이 필요하고요. 뭐 할 때? The parade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형이니까 passed by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2번으로 합니다. 2번 서수영. 접속사를 사용하시고 주어인 말을 활용하십시오 라고 나왔고요. 네, 비록 그 일본이 무척 빠르게 말했지만 네, 뭐라고 하죠? although나 do 써주면 되고요. do the Japanese, 그 일본 사람이 speak의 과거형이겠죠? spoke very fast. 매우 빨리 많이 치면 난 이해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것을. 이건 가르법 아니고요. 다음에 3번. 아, 문장 뭐 틀린 부분을 찾아서 올바르게 못 치시오 문제고요. 일단 1번에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뭐가 틀렸죠? that 대신에 뭔데? if 원문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네, 나는 궁금하다. 네가 날 도울 수 있을지 아닌지. 버시 아니라 뭐죠? either A or B죠. 그 A와 B 자리가 뭐가 일어나야 돼? 평행구조로 해야 되니까 인명사 이렇게 해놨지. 그치? 네. 다음에 서술형 4번으로 하겠습니다. 서술형 4번. 지시대로 바꾸시오. 네, 상관접속사를 사용할 것. 그러면 나는 팝 뮤직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는 네, 클래식 뮤직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상관접속사는 뭘까? 나는 좋아하는데 팝 뮤직이 아니라 클래식 뮤직을 좋아하는데 뭐라고 해야 돼? not 옆에 쓰면 되겠죠. not pop music but 네, 클래식을 어떻게? 아, 클래버네. 맞았어. 이런 식이라. 다시.
네, not classical music, but pop music 이렇게 이제 헷갈리면 거꾸로 할 뻔했네요. 맞아. 네, 다음에 만약 네가 이 웹사이트를 방문한다면 너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명령문을 사용하래. 그럼 방문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 Visit the website.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라. And 심표치고 and 그러면 you can get more information 이렇게 쓰면 되고요. 명령문답에 and 하면 뭐뭐해라 그럼 뭐뭐할 것이다. 명령문에 or 하면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 것이다. 네, 완성하십시오. 나는 행복할 거래. 행복했대. Because 왜냐하면 my parents allowed me 허락했는데 뭘 허락했어? 아무튼 그랬대. 아세요? 이게 올라오는 일이 이상하다. 왜냐면 이게 시작과 현재거든? 이거 과거잖아 지금. 그치? 행복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작 과거를 할 밖에 없네. I saw report card가 맞겠네. 그치? 이번은 나는 오늘 노래할 수 없어. 위에가 왜? 이상한데 이게 안 된다. 그치? 여기가 when이겠다. when이겠다 여기가. 그치? when you 뭐 여기서는 앞뒤를 보니까 뭐 because 되긴 하지만 여기 맞추려니까 because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I have sore throat. 네, 인후염, 목통이 목이 아파서 노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캠핑 갈 거래. 뭐 하면 my parents if my parents allow me. 그 다음에 핸드 생각된 게 to go 캠핑이 생각된 거죠. 아직.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마운 문제고 이건 서술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정도는. 네. 그리고 아침 문제, 상관접사 사용할 것, 보면, 준호는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플레이하지 원하는데, 근데 보면, 뭐 둘 다 XL이네? Neither in orbit라는 얘기지. 뭐라 해야 돼? Neither soccer, 네, nor baseball.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밑에는, 나는 수잔에게 몇몇 꽃을 줄 거래. 케이크뿐만 아니라가 필요하네요. 그치? 뭐뿐만 아니라가 필요하거든. 나돈니를 쓰려면 나돈니 a cake 버둘 수 as well as 써야 되겠죠. as well as a cake죠. 그치? 나돈니 볼소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다음에 쇼는 똑똑한 학생이다, 성실한 학생이다. 뭐 떠올라? 나데이 버피 떠오르면 되고 나데이 버피고요. 근데 A와 B 사이에 뭐가 나와야 돼? 평행구조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평행구조를 맞추려면 만약에 이렇게 쓴답시고 not a smart student but diligent student 형 student이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student를 뒤로 빼버리면 되지 그냥 이걸로 이렇게. 그래서 Sean is not a smart but diligent student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다시 평행구조 A, B 자리 맞춰야 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 틀린 찾으면요 비록 날씨가 추웠을지라도 나는 창문을 모두 열어놨다. 몸을지라도 날씨가 추웠을지라도 나는 열어놨다. 뭐가 틀렸죠? if가 아니라 네, 도우죠. 뭐뭐일지라도. 물론 도우 써도 되고 even 도우 써도 되고 네, even if 써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all 도우 써도 되죠. 다음에 unless와 not이 둘 다 붙을 수는 없지. 하나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heavy coat을 입지 않으면 넌 아마 감기 올지 몰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unless가 if not이니까 다시 두 번 들어가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네가 heavy coat을 입지 않지 않는다면 입는 다음에 돼버리는 거지. 그치? 네, 4번 모든 사람이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아만다를 좋아한다. 네, 모든 사람이 아만다를 좋아하죠. 뭐 때문에. 근데 because는 접속사거든요. 뒤에 because of가 나와야 되겠지. 만약에 because를 굳이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영작하면 되냐면 because she is positive라고 하면 되죠. 맞아. 이렇게 하면 맞죠. 네, 주동사로. 아니면 her attitude is positive 하거나. 맞아. 나데이 버피인데 네, 일단 보면 문제 틀린 거 두 개 틀려요. 근데 운전자만 아니라 그의 아이들도잖아. 그러니까 나데이 버피가 아니라 not only able 올수비지. only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not only able 올수비에서 A 말하고 싶은 거야? B 말하고 싶은 거야? B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럼 kids가 주어요. was가 아니라 was죠. 알지? 두 개 합쳐서 네, 한번 맞추면 되죠.